전두환 씨의 남은 추징금 약 922억 원은 현재의 법대로라면 더 이상의 환수는 불가능합니다. 추징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0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면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공무원의 불법 재산을 제3자, 즉 다른 사람이 취득한 경우에 거래 당시 불법 재산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3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또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돼야 전 씨 일가의 남은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데,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사망한 전두환 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의 문제도 남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징 3법에 대해 보다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원 씨가 또 한 번 먼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광주. 신기하게 저는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안 가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있는 게 뭘 해도 정말 지옥에 사는 느낌이어서. 우원 씨는 그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두환 일가에서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우원 씨.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대신해 손자가 사죄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들 아는 것 같이 안아주지. 어? 진실로 너무너무 고마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전두환의 죽음은 특히 광주 시민들과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였겠지만요. 광주 시민들과 그 5.18 피해 희생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한으로 또 한편 남았거든요. 일말의 어떤 위로를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 또한 있었다고 봐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27세 청년 전우원이 그야말로 마음을 다해서 광주에 내려와서 유족들에게 사과 표현했다는 점. 이것은 참으로 매우 뜻깊은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광주. 낯선 이곳에 이제 우원 씨를 반겨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지난 광주 방문 때 인연을 맺은 5.18 유가족 김길자 씨. 최악의 사진, 영정 사진. 김길자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문재학 군을 잃었습니다. 잘생겼지 라요. 저랑 비교도 안 되게 잘생기셨죠. 1980년 5.18 당시 시위를 하러 전남도청에 나갔던 문재학 군은 끝까지 그곳을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도청. 내가 도청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뒤에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살았는가 봐. 응? 여기는 이렇게 해놓은 사람은 죽고. 아드님은 이런 비극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겠네요. 거기 계실 때도. 그러지. 손 들고 나가면 학생들은 괜찮아다가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 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지는 진짜로 몰랐지.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그동안 투사가 되어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우리 재학이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 우원이가 가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응?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런 것도 다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재학이가 그랬어. 응?
최악이가 해? 저도 저도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잘 따라야죠. 광주의 한 5.18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 한참 전부터 우원 씨는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제가 그분들 입장이 돼서 와도 진짜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죽여놓고 여기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말씀만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락이 왔네요. 못 만나고 하시죠. 만나고 싶다고. 진짜요? 올라와 달라고 하세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원사순 씨. 5.18 당시 원사순 씨의 두 아들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총 맞고 큰 아들은 두들 맞기만 하고 재패 가서 맞기만 하고 나왔고 데모 안 해도 그렇고 그냥 걸어간 사람도 탁 때려서 긋고 가고 그랬어 그때는. 아드님들 혹시 그냥 집에 오시는 길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러지. 그림 그리게 우리 큰 아들은 저러고 그림 그리게 하실에 갔다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나오다가 자전거 타고 이러고 온께는 그냥 머리 덮은 게 대학생이다고 너는 뭐 얻은 놈이냐고 그냥 탁 때려갖고 싣고 그냥 상무 일사단인가 문단으로 그냥 싣고 가서 며칠 작은 해갖고 나왔지. 그럼 작은 아들이 16살 때니까 완전히 어리지.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든가. 이게 대만 안 오고 요것은 지금 친구가 어디가 죽어갖고 있다 이렇게 친구 실로 보도 가다가 총을 쏴버렸어. 그리고 이제 입원 상황에서 먹고 이렇게 이제 어깨만 요리 수술을 그냥 해갖고.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고문을 당한 후 장애를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작은아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인다 아닌데 뭐라고 했어. 인형이나 몸이나 관리하고 인형이나 이제 그 돈도 찾으면 인형이 갖고 있잖아. 훌륭한 사람 돼갖고 높은 데 앉아서 감시사 데리고 온 놈들 달라 들어라 하고 그러고 이제 높은 일을 알아야 해야지. 그런 기도나 해주고 건강한지 잘 되라고 해줘야 돼.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찾고 성공해서 이제 하나없인가 전두환인가 대신 이제 자네가 잘하고 살았어. 자네 일 이제 자네하고 살아 대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세 조금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냥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어요. 막 아 진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와
근데 이때까지 항상 가족들은 자신을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분들의 다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어루만져드리지?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할머님들, 어머님들 잠 못 주무시겠구나. 또 아드님 한 번 더 생각하시겠구나. 제가 떠났을 때 또 우시겠구나. 가족들의 은폐와 침묵 속에서 우원 씨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서 진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 죄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말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한 손자 전우원 씨의 사죄 행보로 인해 전두환 씨 책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우원 씨의 용기 있는 폭로와 사죄는 그 자체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전두환 씨에 대한 용서가 아닌 전두환 정권이 남긴 역사적인 과제를 재조명하고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PD수첩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이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 분 또는 라더견 대표와 그의 컨설팅 업체를 잘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